프로복싱은 7전 5승 2패 OKO 2판정 패스입니다. UFC 출신 셰프 남유철 관장님을 제가 KO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전같이 이게 주먹을 의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형님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형이 100% 쓸 수 있는데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권하솔 선수의 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되는 거는 항상 노출되는 부분 본인이 공격할 때 노출되잖아요. 그분은 그거를 기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받아먹는 카운터식에 아직도 왜 너무 아프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킥복싱 무에타이 선수를 하다가 이제 프로복싱을 전향해서 선수 생활하다 현재는 이제 지도자 쪽으로 하고 시합은 안 뛰고 있습니다. 프로복싱은 7전 5승 2패 OKO 2판정 패스입니다. UFC 출신 셰프 남유철 관장님을 제가 KO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KO 머신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 아, 화장실 제대로 맞았다. 나부터 얘기할까? 예. 복싱 선수를 복싱으로 이길 순 없구나. 다운 두 번 당한 걸로 기억하는데 두 번째 다운은 진짜 번쩍해가지고 들어가다가 카운터 제대로 맞아가지고 좀 지금도 좀 이렇게 윙 한다고 그래야 될까? 좀 어지럽고. 현우는 어땠는지? 이거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전같이 이게 주먹을 의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형님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형님이 그 상대에 대한 주먹을 의식하다 보니까 형이 100% 쓸 수 있는데 한 50% 정도밖에 못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의식을 하니까 이게 들리고 그러면서 중심도 분산되고 내 공격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않고 상대 공격에 이제 조금 의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 7초 KO 네네네네. 패가 있잖아. 네. 그 후로 타격에 대한 겁이 되게 많아졌어.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갈 때 네. 뭔가 머뭇머뭇 거리는 게 있고 예. 뭔가 예전처럼 무게를 싣고 강한 타격을 이제 팔을 못 벗겠어. 그냥 제 머릿속에는 그거를 깰 수 있는 게 충분히 그려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자기를 소모해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이 훈련이나 그런 것만 형님이 조금 뭐 의식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권하솔 선수의 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분도 눈이 좋으실 거고 저 항상 노출되는 부분 본인이 공격할 때 노출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카운터를 그럼, 예. 아솔이가 카운터를 잘 치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되면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왜 너무 아프다. 제가 아무튼 그 사실 나 그 7초 KO가 내 선수 생활에서 너무 그 임팩트가 크고 네. 뭐 좀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이번에 복귀를 할 때도 사실 뭐 복귀라는 말도 좀 그래. 나는 네. 뭐 떠난 적은 없어서 네. 이번에 다시 시합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 좀 트라우마를 깨고 또 현우가 얘기한 것처럼 멘탈을 좀 잘 잡고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 뭐 저는 이제 남유철 교수님이 불러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